연예인들마다 팬들 만났을 때 다른 대우를 겪는 이유. 오늘자 김영철 유튜브 핑계고 컨셉으로 핑크고로 진행을 했다. 송승헌 이시연이 나왔다. 송승헌은 김영철과 의외로 절친임. 가장 놀라운데? 가장 놀라운데? 송승헌 배우님이 나오셨어? 의외네, 조합이. 놀랄 것도 없지. 주변에 광대 하나씩은 둬야 돼. 이래서 인싸들이 무서운 거야. 심심할 때 같이 데리고 놀 만한 광대 한 명 배치해두고 이렇게 내 주변에 이렇게 꼭 배치를 해둬야 되거든, 인싸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시는데, 아니죠. 김영철 님이 또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예? 형이랑 나랑 친하지만 진짜 너무 다른 한 가지 상황이 있어. 아파트에서 내려올 때 한 7, 8층에서 이제 송승헌 님이 얘기하시는 거야. 어떤 한 아주머니가 타셨어.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송승헌, 김영철,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 김영철이 옆에 타고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만난 거야. 그렇지. 그래서 TV에서 자주 보고 하니까 친근하잖아. 그래서 연예인들 장점이 뭐야? 처음 봐도 되게 친근하고 얼굴이 익숙하니까. 개그맨이기도 하잖아, 영철이 형은.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아, 영철 씨 반가워요. 영철 씨 왜 장가 안 가? 장계를 가야지, 남자가. 아줌마들 항상 하는 얘기. 야, 남자가 장계를 가야지. 이제 그러면서, 아유, 뭐 문제 있어? 영철 씨? 왜 장계를 안 가? 그렇게 한 거야, 일반인이. 근데 이제 일반인한테는 그러실 일이 없을 텐데, 이제 송승헌 아저씨가 얘기하기를, 뭐 결혼해야죠. 예, 결혼해야죠. 감사합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정도로 립서비스 해줄 수 있겠지만, 영철이 형은 다르다 이거야. 형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맞춰볼까? 이시연님 입장에서는 영철이 형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욱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졸라 싸늘하게. 아유, 영철 씨 장계를 안 가. 뭐 문제 있어? 어? 아주머니, 예, 저 문제 있어요. 그래서 못 가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7층부터 1층까지 내려가는데 분위기가 싸해가지고 그 정막이 엘베를 감싸고 있었대. 왜 그랬냐 이거야. 형, 친절하게 좀 대해주지. 왜 그랬어? 근데 난 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반응이 달라요, 형님. 송승현 형님과 우리 같은 이 포지션이랑은 좀 다릅니다. 형한테는, 어머, 승헌 씨 너무 잘생겼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우리는 일단 무조건 손부터 대요, 형님. 아유, 이시현 씨 아니야? 이러면서, 그분들의 친근감의 표현이지만은, 나는 그런 무례함이 싫었던 거야, 승헌아. 라고 이제 김영철 아저씨가 얘기를 합니다. 무례해서 싫다. 진짜 다르다니까. 형, 예를 들어서 승헌이 형, 성웅이 형 있잖아. 성웅이 형. 성웅이 형한테 대하는 거랑 형한테 대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성웅이 형은 그 신세계 때 나왔던 그 이미지나 눈매나 실제로 보면 키도 엄청 크대요, 박성웅 배우님이. 그래서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없어. 근데 있잖아요, 그 캐릭터가 있잖아요.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이런 그 사람들 이미지 각인이 돼 있는. 근데 우리 같은 이미지들은 젊은 애들도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지. 박성환 씨한테, 성웅 씨 아니야? 아줌마가 뒤지기 싫으면 닥치고 있으시오, 이런다고? 아줌마 뒤지기 싫으면 닥치고 있으시오,
아씨 말 말을 걸고 말이야. 그럼 최민 씨 아저씨는? 씨발아. 씨발 말 걸고 지랄이야? 다 늙어가지고 씨발 죽고 싶어! 이러느냐? 말 같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뭐 제가 진짜 연예인급은 아닌데 저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라이드 그 바이크를 타는 취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정말 나는 단 한 번도 시비를 걸려본 적이 없어. 진짜로. 채팅창에서 야 이 돼지야. 뭐 야 이 돼지야. 야 저 팔다리 얇은 거 봐라. 어? 어 뭐 당뇨세요? 에? 통풍 걸렸어요? 에? 돼지예요? 에? 야 이 탈모 걸린 돼지야. 이러면서 막 욕해. 막 이제 야 이 돼지 새끼, 병진 돼지 새끼야. 예,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보면 한 번도 그렇게 무례한 적이 없어. 어.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야방을 처음에 시도를 할 때 나도 약간 그런 거 고민했었지.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야방하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시비 걸면 나 어떡하지?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막 혼자 막 상상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전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오히려 나는 방송을 할 때 인류애의 균열이 가고, 예, 나의 굳건한 인류애가 있어. 근데 방송을 하면은 인류애가 이제 내 쌍으로 전달되는 이런 메시지들이 내 인류애에 균열을 주고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오히려 인류애를 충족시키고 와. 반대로 됐어 오히려. 여기서 방송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좋은 에너지도 좀 얻어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나는 반대야 오히려. 밖에서 충족시키고 안에서 소갈이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가장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 이제 저 알아보는 사람 중에서 가장 최연소자 롯데월드 갔는데 11살짜리가 코트 이렇게 알아봤을 때 그때 진짜 환희에 찼었죠. 아, 내 10년은 더 해먹을 수 있겠구나. 저 어린애가 날 알아본다니. 예. 진짜 놀랬어. 롯데월드 갔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좀 뭐 알라와크 바라나 뭐 이제 GTA 하는 걸로 조금 이제 알려질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지만 최근에는 사실 거진 예 뭐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명언 그것 때문에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 간혹 샤라우시 나오죠. 예. 좋아해야 되나라고 스스로 고민해봤는데 좋아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할까? 세상이 나를 억가하고 있다. 뭔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 특히나 우리 같은 이런 이제 유튜버나 이 저 방송 이제 인터넷 방송한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억가하네.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막 이렇게 될 때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난 정말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예, 명언이었다라고 저는 이제 정말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예전에는 좀 부끄러운데 지금 좋아하기로 했어. 지금 이제 좋아하기로 했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최근 구혜선 화법에 대한 오은영 박사의 조언. 이거 너무 딥한데? 구혜선님, 안재현님이랑 이혼하고 뭔가 활동하는 게 약간 좀 기행적인 느낌이 좀 있다. 근데 내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셨어. 이미지도 실제로 안 좋죠? 예. 왜냐면은 안재현과의 그 여론전을 벌였지만 뭐 바람 피웠다는 그 프레임도 씌우고 굉장히 둘이 안 좋게 헤어졌죠. 둘도 없는 정말 소중한 어떤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부로만 나왔었는데 나중에 이제 뭔가 안재현 배우가 배우 활동하면서 이제 구혜선이 이제 뭔가 좀 집착하니 집착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타인에게 받은 안 좋은 시선이 어떤 게 가장 속상하세요? 저는 살면서 유별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청담동 숍 안 간다며? 예? 그게 왜 유별 난 거예요? 안 갈 수도 있지? 저는요, 경기도에 살았었어요. 용인이 촬영 장소라고 하면 바로 촬영장으로 가면 되잖아요. 가깝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청담동 샵을 들렸다가 용인 촬영장을 가면은 아무래도 경기 남부에 있기 때문에 청담동 샵을 이제 안 가면 여기를 안 가면 바로 갈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유별나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시간 낭비와 오랜 운전으로 인한 스태프의 피로도가 있잖아요. 제가 또 청담동 샵에 가면은 그게 또 얼마나 또 에너지 소모예요. 예. 모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정도는 나 혼자 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완벽한 메이크업보다 팀의 휴식이 더 중요하거든요. 함께 일해온 지인들은, 구혜선을 이해를 한다. 혜선의 행동은 유별나다라고 말하는 이유. 잠깐. 혜선씨. 혜선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혜선씨 성격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문제. 오잉? 뭐죠? 마치 나는 배려를 하는데 타인들이 나에 대한 오해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걸리는 부분은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제가 청담동에서 메이크업 안 받는 이유는 내가 귀찮아서 그래요. 자신을 이유로 들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문제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서 자신의 팀을 우선시했잖아요. 너무 좋은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앞에 내세우는 순간 의도치 않게 수동공격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야? 나를 서포트해고 같이 일해주는 그 직원들,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 본의 아니게 오해가 쌓여 적대감을 품게 되는. 두 번째로 걸리는 부분은요, 혜선 씨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있어요. 저는 나이도 있고 잡티도 가려야 하고, 예, 뭐 이런 얘기들이요. 삶을 살면서 수면, 이동시간, 연예인으로 살면서 그런 비용 등 많은 선택지들이 있죠. 저에게는 예를 들어 메이크업이 우선이라고 칠게요. 하지만 혜선씨는 메이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혜선이 얼굴에 자신이 있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혜선씨의 행동을 곡해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죠. 저 메이크업 귀찮아서 잘 안 해요 라는 얘기가 쿨한 이미지 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뭔가 자기를 띄우는 그런 너스레 같은 걸로 여길 수 있다. 그런 건 TMI예요, 혜선 씨. 혜선 씨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이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면은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은 자꾸 혜선 씨는 본인의 가치관, 삶의 철학, 삶의 기준 어떤 경우는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가르치려드네 이 사람이 말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호감이 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한다면은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줄 알고 내가 뭔 닥터 스트레인지도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를 아무런 의도 없이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 말을 곡해해가지고 지 멋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나에 대해서 이상한 편견을 갖고 나에 대한 뭔가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이런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좀 뭔가 오은영 박사 아무리 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저걸 저렇게까지 해석하는 좀 그런 부정적인 인간들이 좀 있을까? 왜 저렇게 안 좋게 얘기하지? 구에서는 자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근데 맞아요, 사실. 저는 오은영 박사님이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좆비오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정보만 전달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뭔가 장황하게 뭔가 설명을 하고 거기다 뭘 덧붙이고 막 이렇게 나는 그냥 별 의도 없이 한 얘기인데 상대방이 자꾸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투머치인 것이죠. 예. 그로 인해서 오해받으면은 굉장히 난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왜 나는 이렇게 좆비오가 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말을 좀 줄이세요. 달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좆비오가 되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들 말을 조금 줄이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깝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걸 많이 해가지고 적이 많았거든요. 진짜 그 분야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미움당해본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굉장히 좆비오였습니다, 제가. 이거 많은 사람들에게 좀 뭔가 그 질투를 유발하고 좀 열등감을 유발시키는 그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예민한 친구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예. 자존감 내려가지 않나요? 그렇게 의식하고 살면은 탈날 텐데 아니죠. 예. 아니죠. 내가 사람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요 정도만 열어야겠다. 예. 열리는 정도가 있는 거죠. 예. 그 가동범이라는 게 저는 그게 컨트롤이 되던데요. 그러고 나니까는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잘 풀리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좀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어제자 차량의 급발진 사고. 뒤에서 30도론데요. 아하, 이 집 다른 차량들까지 이렇게 몇 중 추돌 사고입니까? 저는 제발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이 고령화 운전자들, 이제 그 중장년층 운전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제발 이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내가 참 항상 느끼는 그 특징이 고령화 운전자들이 많이 겪는 현상 같이 느껴져서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혐오를 낳더라고요. 늙었으면 뒤져야지. 늙었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지. 운전대 놔야지. 그 나이 처먹고 운전하니까 사람들 피해나 주고 말이야. 여기 대행 운전기사분 잠깐 여기서 쉬고 계시는데 엄청 놀라신 것 같아요. 뭐야. 예. 큰일 날 뻔 하셨죠? 이분도. 갑자기 쿵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날아왔어요. 날아왔는데 상대방 운전자는 브레이크도 안 잡고 엑셀을 계속 밟으면서 돌진하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이 돌진을 해서요. 행인 두 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사고는 다행히도 없었고요. 물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이시겠죠. 아, 60대 운전자야 또. 아, 정말 진짜. 속상하네.
자, 또 뭐 그렇습니다. 예. 에헤이. 속이 상함이네요, 진짜. 아유. 음주래요, 또 거기다가.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안가 역풍 맞고 반성하는 제주도. 예. 제주도 근황이라고 쳐주세요. 위기감이 커지는 제주도 관광, 관광 대혁신을 선언합니다. 제주시에서 이례적인 일이죠.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잘 되거든요. 여러분, 제주도에 카페가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그 조그만 제주도에 카페가 5,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5,000개가. 예. 이 조그만 곳에, 제주도 그 면적에 카페가 5,000개가 넘어간대요. 관광 대혁신을 선언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 뭐 제주도 하면은 또 떠오르는 게 갈치도 있지만 제주도 똥돼지, 제주도 흑돼지가 있죠. 예. 특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주도 정말 흑돼지 정말 맛있게 하는 곳에서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싼데, 돼지고기치고 너무 비싼데 라고 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 진짜 맛있긴 해요. 달라, 다르긴 함. 제주도 흑돼지 특, 진짜 다름. 그러니까 삼겹살의 최고봉, 그냥 진짜 최고 고점의 어떤 맛의 형태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제주도 흑돼지야. 진짜 말 안 되게 맛있긴 하죠. 잘하는 집 가면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가격이 미쳤죠. 자, 제주도에서 사진 많이, 사진 가장 많이 찍는 인스타 명소, 예, 포토존인 무지개 해안도로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왔는데요. 여행을 오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많이 쓰자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막상 가면 많이 비싼데 하면서 주춤하게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투리 잘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 울산에서 오셨고. 예,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비싼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외국으로 많이 가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 자, 제주도 방문 내국인 현황이 지금 제주도 내에서 관광혁신이라는 뭔가 좀 관광대혁신을 선언한 이유가, 이례적인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제주도에 방문한 방문객 수는 476만 건밖에 되질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너무 줄었어요. 예, 그냥 내리 꽂았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주도가 비호감이라 그럴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들도 뭐 꽤나 뭐 제주도의 좋은 인식은 아니죠. 안 좋은 인식에 한 스푼 보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최근에 있었던 그 돼지고기 그 비계 부위 파동 때문에. 저는 사실 제주도가 왜 이렇게 관광지로 매력이 떨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가격 같아요, 가격. 예. 가격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저는 딱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제주도. 그돈시? 예. 제주도는 그돈시라는 생각을 해요. 그 돈이면 씨발 일본을 가지. 그 돈이면 씨발 베트남을 가지. 그 돈이면 씨발 대만을 가지.
이례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줄었어.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는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이 이거 좀 진짜 줄초상 나고 있대요, 지금. 예. 카페를 막 큰맘 먹고 인테리어 막 해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줄초상 나고 있대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잘 되는데도 지금 현상 유지만 하고 있고 다른 데는 계속 지금, 예. 돈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가게를 내놔도 아무도 인수를 안 하고 있대요. 자,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주 관광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주도 오셔가지고 어디서든지 불편을 겪으셨을 때 그때 민원을 주시면 저희가 다 시행 조치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물가 실태도 조사하겠고요. 관광 물가 지수도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주도는 너무 좋죠. 남해안, 에메랄드빛 남해안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바다 물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제주도가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죠. 아름답고 맛있고 다 좋은데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렌터카 업체들 빼고 비쌉니다. 다. 왜냐면 렌터카는 다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갈 돈으로 생각해보면은 몇 푼 더 주면 일본 가죠. 예, 똑같은 돈으로 대만을 가죠. 왜 굳이 제주도로 가야 될까요? 그리고 비슷한 돈으로 기왕 여행을 간다면은 국내에서 떠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유의미하잖아. 그죠? 예, 유의미한 게 사실 이제 해외여행 갔다 왔다라는 어떤 칭호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잖아. 일본을 갔다 왔다라는 거, 바로 옆나라지만. 그죠? 그래서 더 뭔가 일본이 더 끌리는 거야. 제주도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친구가 생기는 거지. 해외여행 다녀온. 내가 평생 대한민국 땅에서 살면서 해외 나가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뭔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의 그냥 업적까지는 너무 좀 거창한 것 같고, 해외여행 한 번 정도, 예, 다녀올 수 있었던 그런 여유. 예, 그런 걸로 치면은 제주도 갔다 올 비슷한 그 가격대로 일본 갔다 오는 게 나을 수가 있겠죠. 예. 저도 뭐, 올해 말, 이번 달 말에 어머니랑 같이 저 일본 여행 가고 하겠지만은, 그래요. MZ조폭근왕. 내가 담배 다 필 때까지 날 죽이지 못하면은 내 앞에서 무릎 꿇으라 라는 이야기에 격분해서 살인미수를 저지른 MZ조폭. 무슨 일일까요? 쇄골과 가슴 등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툼을 벌이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Z조폭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라는 이 가해자, B라는 피해자가 있는데 그들의 일행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가 A를 불러서 질책을 했어요. 그 전날 있었던 다툼에 관련해서 네 동생들이 처세를 똑바로 안 했다. 마, 네 동생들이 막 처세를 똑바로 안 해가 이런 일이 생긴 거 아이가 뭐 쉬, 장난하나 개자스가 똑바로 안 하나 처세 똑바로 해라잉. 네가 네 동생들 책임져야 될 거 아이가. 예.
그래가지고 B씨가 일로 와봐라 개자스가 앞머리 잘라줄게 가위로 자르고 강제로 아가리 벌리라 소주병을 입에다가 넣었습니다. 예, 물 끓으라 이러고 그리고 이제 B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니 왜 곶감나 열받나 마 뜨겁나 개자스가 니 그라모 뭐 한 대 치겄다잉 선후배도 없나 내 담배 다 필 때까지 니 나 지기 봐라 못하겠어 뭐 무릎을 꿇으라 이 얘기가 내가 봤을 때 이거 조폭들이 이런 멘트를 친다 이런 정말 그 낭만 있는 멘트를 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참무식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거 참무식 영향 받았습니다. 예. 참무식이 그러잖아요. 예. 친구랑 그 고깃집에서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고. 너 몇 분 안에 뭐 그런 멘트 치지 않냐? 죽여봐라. 가위로. 야 너 그 가위로 나 찔러봐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뜨겁나? 그 장면 제가 얘기. 그 장면이 또 있어요. 얘 더 이상 너한테 신세질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술자리도 마지막이고. 이게 어떻게 친구야? 네 눈가래는 내가 상구동생 돈 떼먹고 토끼를 개양아치로 보이디? 시발놈이 뒤질라고. 잘 돼있어? 내가 5초 줄게. 너 5초 안에 너 이걸로 나 못 담그면은 내 니 배때기 쑤셔버릴 거야. 됐나? 하나. 오늘 오늘부터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이런 걸 보고 이제 영감을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거겠죠 아마. 와 엄마 좋았네. 이 담배 다 필 때까지 내 못지기 뭐 니 내 앞에서 무릎 꿇으라잉 알겠나 해봐라 하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예 흉기를 들고 예 여기저기 무지하게 또 찔러댔나봐요. 쇄골 가슴 예 그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 4년을 선고받았을 정도면 굉장히 좀 크지 않았을까. 예. 그 환부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도망갔대요. 예. 실제로는 네가 5초 안에 나 못 죽이면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은 5초가 뭡니까? 3초 안에 죽여버리죠. 예. 현실이랑 영화랑은 확실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골대녀 의견 갈리는 논란 뭔데? 오 심으뜸 앞에 있을 땐 다리 휘두르지 말자. 죄송해요 공 봤어요 죄송해요. 심으뜸 씨도 나오는 거야? 다칠까봐 그래. 이건 화낼만해. 오
스포츠맨십이 좀 부족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한번 느꼈으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거고. 어, 이렇게 사람이 휘청했으면, 어, 찐으로 뭐라고 하네. 어. 예. 저렇게 정색을 할 문제냐? 정색할 문제가 맞죠. 예. 부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죄송해요. 한마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예. 축구 선수들도 하지 않아? 너무 과하게 태클 들어가거나 그래가지고 경고 먹거나 그러면은 이제 아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저는 강영욱처럼 안 그래요. 뭐야? 저는 강영욱처럼 안 그래요. 개식용 종식 법안 통과를 지지합니다. 당연히 뭐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개식용 종식 법안에 대해서 통과를 지지할 수 있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지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예. 근데 강영욱 아저씨랑 뭔 상관이야? 뭔가 분위기도 안 좋고 괜히 이런 분위기에 글 쓰면 오히려 기회주의자 같아 보이고 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거 아닐까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들이 보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에게는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성진 팀장이 저랑 8년째, 제육 팀장 영수 트레이너가 7년, 6년, 진수 트레이너 3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 가족들. 아 뭔지 알 것 같아. 항상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우리나라 올바른 교육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저랑 매미처럼 꼭 붙어있어줘서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강영욱 입장 표명하기도 전에 경솔하게 글 올렸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것 빼면 시체입니다. 이 시기에요. 그 시기에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같은 업계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너도 저러냐 라고 하는 거는 마치 배우 중에 누가 음주운전 했는데 어? 거기다 대놓고 아니 같은 작품 출연하셨는데 그쪽도 음주운전 하세요? 같은 드라마 나오셨는데 남주로서 뭐 할 말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들 리 오죽하면 저러겠어라는 게 난 이해가 안 가. 왜 굳이 그 시기에 저렇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라는 말이 그 남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 찰나에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라는 말이 되게 쎄하네. BJ끼리 논란 터진다고 저는 안 그래요. 방송국에 뭐 예를 들어서 BJ 중에 누가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는 마약 안 해요 라고 올리는 것 자체가 조리 돌리는 거잖아. 또 돌리는 거잖아 같은 업계. 똑같은 거야. 입장 표명 전에 그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경솔하다고 나는 생각해. 아니 그냥 나는 다르다라는 건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자기 입장 표명한 건데 그게 강영욱 입장을 왜 굳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 시기가 모든 사람들이 강영욱을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하나의 큰 어떤 그 이슈였잖아. 지금은 이미 좀 잠잠해졌지만
그 시기에 저렇게 행동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봐야지. 어. 그러니까 앞에 깔아놓잖아. 앞에 깔아놓잖아, 완충제를. 어. 기회주의자 같아 보이고 해서 이런 분위기에 의식을 했다라는 거야. 어. 그냥 이런 걸 할 때 그냥 뒤에 온 거에 대해서 뭔 개소리세요? 아. 뭔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 이런 적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되잖아. 근데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구구절절이 이미 강영욱을 의식했다라는 거야. 어. 전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이미 완충제를 깔아놨지만 그 완충제가 완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좋은 습관 아니죠, 절대. 저는 그래요. 올바르게 산 사람들은 언젠가는 평가받아요. 왜 사람들이 몰라주지? 왜 내 상황에 대해서 몰라주지?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왜 내가 이렇게 착실하게 살고, 이렇게 착하게 살고, 왜 몰라주지? 그냥 그대로 살고 있다 보면 그게 결국 사람한테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나의,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 굳이 내 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어떻게든. 그리고 그거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언젠가는 그게 재평가가 돼. 누구로 인해서? 같은 업계에 병크가 터진 사람들에 의해서. 유재석 아저씨도 그렇잖아. 개그맨 누가 무슨 뭐, 논란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무슨 뭐, 도박 뭐, 병크가 터지고, 별 병크가 터져 막. 음주운전 병크 터지고 뭐하고 근데 연예계 생활 쭉 하면서 오랫동안 별 크게 잡음 없이 쭉 롱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재평가된다는 거야. 어,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냥 나는 내 길만 갈 뿐인데 그걸 저런 일 있을 때도 굳이 언급하고 이렇게 안 하고, 그게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생각을 해. 결국 사과문 올렸다고. 그래야지. 졸라 경솔했지. 경솔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고 의심받는 건 싫어서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크게 기사가 난 것도 아니고 몇몇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의견이었을 텐데 과민 반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고 다시 한번 참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참는 법을 배운다고? 예전에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내가 이런 그 오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병적으로 집착을 한다. 조금만 일해도 무조건 아닌 건 아니라고 해명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래서 그랬다. 조롱도 있었지만 왜 내 입장은 생각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구나라고 바뀌게 됐습니다. 가족 욕백은 다 받아들였다고. 그 전부터 핀치 칼라 이용하는 등의 강영욱식 행동교정에 반감 가지고 있던 견주들이 많았다. 그런 이들 중에 설채연식 교육을 더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이 내부에서, 이 업계 내부에서도 분파가 나뉘는구나. 교육 방식에 따라서. 정답 있는 게 아니니까, 강아지 그 교육 방식이. 강영욱이 정답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설채연이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설채연의 교육 방식에 좀 지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강영욱의 무너짐이 그들에게는 어떤 뭔가 의미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터졌을 때 동종업계 설채연이 그런 글을 올린다? 그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설채연은 정말 몰랐나? 강영욱은 어떤 해명도 안 한 시점에서 여론의 압박에서라도 조만간에 입장 발표를 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냉철하다 이 댓글. 졸라 냉철하네. 아, 팬코에도 이런 댓글이 있구나.
어이 똑똑한데? 어. 밥그릇 싸움이네. 진짜.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이 괜히 있는 건 아니지. 아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다. 이것도 정치랑 하등 관련 없는 이슈까지도 정치 관련해서 비유나 언급을 안 하고 못 버티는 애들은 대체 어떤 일상이 있는 거임. 약간 좀 훈수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뒷짐지고 가끈 고쳐매면서 하면서 훈수 못 참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꼭 한마디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달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고. 진짜 좀 가끔씩은 주둥이를 닥치고 사는 게 정말 삶을 살 때 정말 귀중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가끔씩은 막 댓글을 달까 말까 해요. 풀영상에나 뭐 제 하이라이트 채널이나 막 댓글을 막 뭐 이상한 오해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댓글을 막 적고 있다가도 내가 그냥 지워버려. 내 정신건강에 평안하다. 니는 니 좋을 대로 생각해. 나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을 내 앞에서 치워버리는 게 최고의 미덕이야. 진짜 나랑 안 맞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적어도 내 나아바리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어요. 대응 자체가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 이게 좀 좁으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